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창의적으로 그러니까 잘 보세요. 불교의 새벽 예불을 하고 기독교의 새벽 기도회가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형식은 비슷하지만 내용도 아니요 판이 달라요. 그 지향은 꼭 다르고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지향하지 거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형태와 폼을 받아들였지만 그걸 변형시키거든요. 똑같은 논리가 그리스 로마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 로마 종교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같은 경우도 더 그 디오니스보다 예수가 더 뛰어나다 이걸 공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설명하지만 그리고 그 우리 불교였던 걸 다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뭐 불교 그것보다는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 예수님이 더 참된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데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고 우리가 이제 그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초기 그리스도교 연구할 때 우리는 지금은 이제 기독교가 굉장히 하나의 그 popular religion 그러니까 뭐냐면은 대중 종교 그 다음에 어떤 중요한 어떤 세계 4대 종교 안에 포함되어 있고 뭐 기독교를 믿는 인구가 엄청 몇 억이 되잖아요. 근데 초기 교회로 들어가면은 완전 상황 거꾸로예요. 이제 기독교는 굉장히 마이너 소수 유대교보다 더 작고 그러다 점점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제 커지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독교의 기원과 형성이라는 그 나일드 박사님의 책을 아주 얘기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열심히 설교를 하셨고 전화하셨지만 뭐 나를 뭐 믿어라 또는 뭐 교회를 세워라 이런 말들이 사실은 아주 그 베드로 마태복음에 딱 두 번 교회에 나오고 안 나와요. 이제 그것도 이제 우리는 이제 성사에서는 이제 마태 기자가 편집해서 집어넣은 걸로 얘기하지 예수님이 직접 교회를 얘기했다는 글쎄요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근데 여러분 바울로 딱 넘어오면 어떻게 돼요? 바울은 예수님의 어떤 고난이나 뭐 생애나 예수님의 어려움 다 없어지고 캐리그만 남잖아요. 캐리그만. 선포된 말씀, 선포된 것이 뭐냐면 예수가 고난받고 3일만에 부활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를 죽으시고 3일 부활하셨다. 그리고 나타나셨다. 이게 네 가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고난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죽었다가 부활해서 현현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가지고서 저기 뭐야 그 설명을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걸 갖다 이제 헬라식으로 바울이 바꿔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독교를 세계화하는데 협력한 공헌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주로 이제 물론 도시도 다녔지만 약간 이제 농촌을 중심으로 유대와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틴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 활동 하셨잖아요. 근데 바울은 완전 거꾸로 해요. 바울은 도시 안디옥 뭐 저기 여러분 이제 사전에 나오는 도시를 보면 다 이제 그 어떤 제국의 중심적인 이런 도시를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도시를 중심으로 선교를 해요. 그리고 헬라 문화를 충분히 활용해서 근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그 당시에는 문화와 잘 닦아진 도로 시스템과 그 다음에 어떤 그 문화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용을 한 거죠. 이용을 해서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내고 새로운 어떤 종교 운동을 일으키고 이렇게 나가는 걸로 얘기를 하지. 우리가 거기에 뭐 종속되어 있고 우리가 많이 흡수되었다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물론 이제 한국 기독교를 얘기할 때 사람들이 야 한국 기독교는 뭐 완전 유교 문화에 그냥 완전히 막 물든 기독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한국이 그 장로교회가 잘 된 이유가 그런 거예요. 장로교회가 굉장히 그 하이라키컬 그러니까 이제 수직구조 뭐 어른에 대한 공경 그 다음에 복종 뭐 이런 것들 장로도 강조하거든요. 그리고 또 장로들에 대한 치리. 근데 이제 우리가 유교 문화관에서 그렇잖아요. 어른에 대한 공경 그 다음에 또 권위에 대한 어떤 그 존중
이게 우리 한국 사회랑 딱 맞은 거예요. 근데 우리처럼 그리스도교는 완전히 평신도 공동체잖아요. 평신도 공동체고 평등하고 그리고 뭐예요? 뭐 형제 브라더인 이게 한국 사람들은 안 맞아요, 사실은. 왜안 맞는지 아세요? 우리는 시장에 가서라도 시장에 물건 파는 아줌마한테도 뭐 사장님 뭐 이렇게 부르고 뭐 이렇게 하지. 우리는 어른들에게 호칭이 없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퍼스네 부르면 약간 어커도예요. 약간 좀 이상해요. 안 친한 그런 게 우리는 어른은 다그 우리는 그 성을 빼고 이름을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이 때는 그러죠. 아이 때는 뭐 준호야 뭐 이렇게 뭐 하지만 어른 됐을 때는 성을 빼고 그리고 이름보다는 호칭과 곁들여서 부르는 게 일반화. 이게 유교 문화거든요. 유교 문화의 어떤 그 질서, 수익적인 어떤 관계 그리고 어떤 그 호칭으로 구분되어 놓은 어떤 그 자리매김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그리스도교회가 좀 문화적으로 좀 힘든 어떤 구조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뭐 전도다 치고 우리 막 쓰다가 지금 이제 다 이제 목사로 이제 바꿨잖아요. 물론 아직도 쓰신 분도 있지만 그게 이제 한국 사회는 뭐 한국 원래 이제 사실 패스터란 말이 목자란 말이에요, 원래는. 목사란 말인데, 그게 이제 에베소서에 한번 나오잖아요. 그때 원래 포이맨인데, 한국 성경을 갖다가 목자라 아니라 목사로 번역을 했어. 왜 번역? 우리는 사자가 들어가야지 뭔가 좀 그래도 뭐 선비사 해서 뭔가 좀 의사, 뭐 변호사, 뭐 검사처럼 뭔가 좀 이렇게 이 지도국이 되는 건데, 뭐그 당시 목자는 완전히 천민이잖아, 천민. 그죠? 뭐 백정과 거의 동일한 목자로 쓸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 장로교는 좀 유교 문화랑 많이 맞죠. 감리교도 마찬가지고 어떤 하이레키라는 어떤 그 가부장적인 구조 이런 것들이 딱 맞는데 우리 그리스도교회는 이제 그게 안 맞는 거예요. 호칭부터가 어려워. 호칭부터가 우리는 미국에서는 뭐좀 친해지면 이제 call me first name 해가지고 뭐 대통령한테도 친해지면 그냥 뭐그 버락 이렇게 부르는데 버락 오바마인데 버락 이렇게 부르고 계속 호칭을 편히 부르지. 우리는 뭐 절대 불가능하죠. 뭐 제가 친한 뭐 저희 박사님들하고 이제 만나도 뭐 저를 뭐 주치의 조 박사 뭐 이렇게 부르지 뭐뭐 제형아 이렇게 부진 않아요. 정말이에요. 문화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문화 속에서 기독교를 우리가 믿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도 이 직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직분 남용제잖아요. 뭐 좀만 다 집사주고 뭐다 권사주고 이렇게 이게 이 한인교회 가면 아주 심해요. 한인교회 저기 뭐야 미국 한인 미국 같은 데 가면은 한인들이 뭐 지금 많이 나아졌지만 이제 어떤 주류 미국 사회에 어떤 뭐 공직 같은 진출 많이 못하고 그리고 이제 초창기 분들 뭐 세탁소나 뭐 이렇게 좀 편의점이나 아니면 브로서 이런 거좀 소위 말하는 이제 하층민들 약간 그런 사람들이 블루 칼라 계층에 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한국에서는 잘 하지도 않는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회적 인정 이런 게 필요한데 교회 가서 이제 장로가 되고 이러면 뭔가 그게 보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뭐 저희 그리스도교회도 뭐 교회 한국 교회가 그 직분이 많은 이유가 그런 거예요. 뭔가 이렇게 이름으로 한다고 뭔가 좀 내가 낮아진다 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최소한 집사, 뭐 권사, 장로, 뭐 이거 서리장, 서리 집사 이렇게 줘서 그 유교 문화에 맞게 딱 편제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교회는 약간 이제 거꾸로 가니까. 뭐 저희 옛날 한길교회도 제가 아는 어떤 저 우리 제 후배가 뭐 거기서 이제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했는데 아직도 그냥 거기 자매야. 자기는 그리스도교에 있을 때 좋은데 이제 타교다 가면 자기 친구들은 다 어떤 친구들은 권사하고 어떤 사람하고 다 집사인데 자기만 너 마치 교회에서 뭐 직분 없냐 하면 뭐 아무 설명해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야. 너 어떻게 그 텐트 고수 이렇게 아직도 거기다 또 우리는 뭐 여자는 뭐안 줘. 이렇게 하면 또그 이상하다고 이렇게 하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교회가
뭐 반대로 또 좋아하는 그리스도교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거죠. 그리스도교가 야, 타교당 갔더니 뭐 목사님이 하늘 같고 뭐이 완전히 그 어떤 그 수직 구조 속에서 이러는데 여기는 보니까 너무 자유롭고 편하고 또 그런 형식이 없으니까 그런 걸 좋아해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 장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뭐 우리 뭐 목회자들이 가운도 안 입잖아요. 목회자들의 권위를 낮춤으로써 루터가 말한 만인사제설을 엄밀하게 우리가 실천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만찬도 평신도들에게 다 개방하고,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꼭 목회자라고만 해서 성만찬 인도하고 이런 거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교에서는 평신도들도 물론 남자들에 한해서 성만찬 인도하고 기도도 하고 집전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그 성공한 어떤 문화, 어떤 그 종교나 이런 거 보면은 다 이제 그 당시 어떤 문화와 어느 정도 뭐 나쁘게 말하면 타협이고 뭐 좋게 말하면 이제 좀 변화를 해서 새롭게 바꿔나가는 뭐 그런 것들. 그리스 로마 문화가 사실은 초대 그리스도 교회 때는 유대교와 더불어서 압도적인 문화였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고 제가 얘기했지만은 이미 기원전 3세기 유대인들이 자기 모국어를 다 잃어버리잖아요. 히브리어를 다 잃어버리잖아요. 잃어버리고 그 구약 성서 자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셉투아진트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에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뭐 4세기인가 그때 없어 불타 없어졌지만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있었잖아요. 거의 뭐전 세계 모든 책을 합한 것보다 많은 책이 있었던. 그래서 문화가 꽃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유대인들도 이제 동화돼버리고, 헬라 문화 수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성서에 나온 유대인들이 그냥 우리 생각하는 저기 모세 때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헬라화된 유대인들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우리가 이제 그 실향민들, 북한에서 내려온 실향민들 있잖아요. 그리고 평안도 있죠. 옛날 공산주의였던 그런 교육받은 사람들은 반공 사상에 젖은 한국인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미국 사회에 사는 우리 한인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친미화된, 그러니까 미국화된 한국인 정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김치와 한국 문화를 먹지만 사고가 굉장히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옷을 보면 안다고, 옷을 보면.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빠르게 서구화가 된 나라가 없어요. 미국화가 된 나라가. 저도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어떤 학회나 이런 데 가면 항상 제가 개량 한복을 입고 가요. 그러면 이제, 근데 뭐 인도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전통 의상 입고 많이 와요. 뭐 파키스탄이나 다른 흑인들도 그렇고. 근데 한국인들은 그 한복 입고 가면 이제 좀 이렇게 뭐야 좀 이렇게 멋있어 보이죠 화려하고 하니까 그리고 저처럼 티자란 사람이 이제 양복 입고 봤자 뭐 별로 뽀닥이도 안 나는데 한복 입으면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기독교 학교에 제가 한복 입고 왔는데 다 시커먼 양복이야. 우리는 이미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 한복이라는 게 옷이 어떤 그 정체성을 좀 어느 정도 표현해 주는데 여자분들도 이제 요새는 뭐 결혼식이나 명절 때 한복 입지 옷 자체가 다 서구화됐잖아요. 그래서 한복 못본지 오래됐는데. 그래서 이번에 기독교 학교 때 한복 입고 가려고 또 대량 한복 입고 가고 이게 어떤 좀 우리 문화거든요. 그리고 요새 이제 국악 방송이 좀 생겨서 그러는데 음악 자체가 우리나라 음악이 사실은 별로 인기가 없잖아요. 그리고 다 우리 하는 게다 서구 음악이지. 그래서 한국인들이 굉장히 서구화됐어요. 사고 구조 자체가. 특히 서구 중에서 미국화. 이렇게 돼 있고. 그걸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한국인이지만, 유대인이지만 사실은 그 정신이 이미 헬라화된 유대인이다. 우리보다 훨씬 더. 그게 몇백 년에 그들은 그런 그 지배를 받았잖아. 300년 이상의 지배를 받았어요. 언어도 까먹고, 그러니까 팔레스틴에 있는 그 유대인들 제외하고
다 까먹어. 아람어를 다 까먹었어요. 소위 말하는 히브리어 방언이 아람어인데 까먹고 다 헬라어로 얘기하고. 뭐 지금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나와 있는 우리 동포 중에서 지금 1세나 2세들이야 좀 한글 얘기하지 한글 몰라요. 우리 그 저희 두 아들은 그래도 한글을 잘하는데 제 같이 공부한 우리 보면 한글 거의 못해요. 그 자녀들이 앞으로 이제 그 3세들은 뭐 아예 못하겠죠. 자기가 특별히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근데 그 사람들은 집에서 뭐 김치도 먹고 뭐 한국 그런 게 있지만,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 유대인들이 그런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회당에 나가고 한국 명절을 지키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 사고나 언어 자체가 그런 관점에서도 봐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 와서 주구장창 그 얘기를 했고, 사실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하버드 이제 종교 사학파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하버드 대학 학자들이 많이 했고. 그런데도 이제 한국 사회는 이제 성서를 이제 거의 유대교도 배경에서 이제 보려고 하죠. 근데 그 유대교도 배경도 헬라어진 유대교가 아니라 이제 모세 시대 어떤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런 유대교 어떤 그런 걸 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뭐 성서 해석이 잘 되는데 어떤 부분은 좀 뭐 무리가 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쨌든 한국에 와서는